Hello. I was waiting for that package so bad. Thank you. Yeah, do you think you can take my packages? Yeah, I can take these. Thank you so much. Hey, I'm so excited. Thank you. Yeah, you're welcome. Have a good one. Thank you. Woohoo. Hello. Hello. 잠깐만. 말로 잠깐. 허야. 무거워. 오. 말로 잠깐만. 들어가. 와우. 말로 아니 이거 엄마 건데 너 거 아니고 가자 엄마 거야 이거 너 거 아니고 어이 아이고 엄마 드디어 꼬마에서 패키지가 왔다 완전 맛있는 냄새 나지 근데 다 엄마 건데 큰일 났네 어이쇼 어이쇼 잠깐 말로 왜 말로 잠깐만 처음으로 스파이터라는 걸 받았다요 막 안녕하세요, 몬스터, 야! 엘지! 안녕! 왜 그래? 엄마 언박싱 해야 된다고? 넌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몬스터님들. 개맘입니다. 오늘 제가 기다리던 패키지가 왔습니다. 이만큼! 제가 꼬마 USA라는 데서 음식을 오더를 좀 했어요. 꼬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오더를 해본 거예요. 자, 꼬마가 뭐냐? 잠시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식품을 직접 엄선해 미국 전역에 배송하는 인터넷 쇼핑몰 꼬마. 꼬마의 친구를 초대해주세요. 초대받은 친구가 첫 구매를 하면 친구도 나도 20불 할인. 친구 초대 기간은 4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꼬마 USA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런 언박싱 처음 해봐요. 보통 이렇게 주부님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 처음이니까 그냥 해볼게요. 마일로, 나의 어시스턴 일로 오시오. 어? 엄마를 도와서, 어? 엄마가 혼자 하면 뻘쭘하니까 너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지. 저는 이런 음식 같은 거를, 뭐 빵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요. 왜냐면 개 세 마리 키우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마켓 다닐 시간이 없더라고요. 가는 데 한 시간, 오는 데 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이게 하루 날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꼬마라는 회사를 알게 되면서 한층 우선 시켜봤어요. 한번 보자고요. Hello. 마일로 구경할래? 까꿍. 이 회사는 좋은 게 스티로폼 박스를 안 써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환경 보호를 신경 쓰는 회사가 아닌가. 스티로폼 박스가 아닌 곳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주소가 없어요. 이게 뭐 준비 갖고 온 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제 필 가는 대로 해볼게요. 자, 우선은 감자채전. 꼬마가 되게 좋은 게 거의 카테고리 보면 최저가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는 왜 이렇게 유통기한 임박한 아이템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정말 폭탄세. 뭐 이건 1불이에요. 이거 감자채전. 4월 10일까지인데 오늘 먹으면 됩니다. 우선 들어가서 최저가 상품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유통기한 안에 먹어도 되고 그리고 솔직히 약간 어떤 것들은 유통기한 좀 지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 건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저는 저희 집 팬츄에 뭐 2년 이상 된 미역도 있고 멸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뭐 안 아파 괜찮아. 이거 내가 한번 해먹어보고 괜찮으면 그냥 짝으로 살라고요. 냉동해 놓으면 뭐 괜찮아요. 닭꼬치 이것도 3불인 가지고 샀어요. 이것도 유통기한 임박인데 얼리면 돼요. 자 이거는 소 막창 볶음 얘도 4불인가에 샀어요. 이것도 얼리면 돼요.
지금 제가 조금 약간 기대하고 있는 상품들이 육류들. 이 동네에 이제 한인마트가 있어요. 그것도 1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 한인마트? 여기가 시골이라서인지 고기가 너무 안 신선한 거예요. 정말 딱 보면 이거 먹으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고기를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 샀다가 버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안 신선해요. 다 막 갈색으로 변하고 딱 봐도 누린내 나게 생겼어요. 이런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다 프리스폰이 돼가지고 여기서 파는 고기 사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고기가 너무 싱싱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한번 오더를 해봤어요. 항정살. 세상에. 말로. 세상에. 이렇게 프레쉬할 수가 있어? 이거 항정살. 우선 보기에는 너무 괜찮습니다. 요거 되게 쬐끄만해. 난 되게 큰 건 줄 알았는데. 자, 요거는 뭐 꼬막무침이래요. 밥에다 비벼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4불인가? 뭐 이렇게 산 것 같아요. 되게 싸. 이거는 양념갈비. 양념갈비. 맛있겠다. 짠. 이거는 족발. 제가 족발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 동네에서는 족발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애틀에 가서 한번 마켓에서 파는 거 사 먹었는데 돼지 냄새가 근데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쭈꾸미 사령부. 이거 밥에다가 비벼 먹을까? 이게 제가 야심작 차돌베기. 와, 마블링 좀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기 많은 차돌 좋아해요. 왜냐면 차돌은 그 맛이거든요, 기름맛. 저는 기름기를 이렇게 막 마블링 엄청 들어간 걸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맛대가리 없게 생긴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차돌이냐고. 와,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코리안 스타일.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코리안 스타일 차돌박이. 양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세일 엄청 많이 해요. 막 40% 50% 이렇게 세일하니까 그때 세일을 노려보시면은 정말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굿! 이거는 제가 개파파를 위해서 샀어요. 제가 양식은 좀 꽤 해요. 근데 한식은 난 진짜 한식 잘하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 저는 한식을 진짜 못합니다. 특히 이런 탕, 국 정말 못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 개파파도 인정을 했어요. 사 먹는 게 오히려 돈이 덜 들겠다. 왜냐면 제가 만들어서 다 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명하게 사 먹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 설렁탕 이렇게 왔는데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봐봐요. 지금 이렇게 고기가 반 이상이야. 대박. 근데 맛을 이따 한번 볼게요. 도가니탕. 저는 도가니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도가니 뭐 무릎 뭐 이랬는데 뭐 개파파가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갖고 오더했거든요. 곱창전골. 제가 곱창 킬러예요. LA 때는 정말 제 친구랑 곱창전골, 곱창 이런 거 엄청 먹으러 다녔는데 이 동네는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생각했는데 곱창전골을 찾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맛있으면은 저는 이거 무조건 캠핑 메뉴. 캠핑 가져가서 그냥 이거 밀키트니까 가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야채도 꽤나 들어있어서 뭐 따로 추가를 넣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포천에 가서 파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4불에 샀어. 이거 원래 여기서 12불 막 이러잖아. 이거 나 4불에 샀어. 이 웹사이트가 칼바카라는 거 있어. 거기는 유통기한이 단박한 거 있지. 그거를 완전 싸게 사. 이거 봐봐 오빠. 이거 곱창전골. 곱창전골. 이거 설렁탕. 근데 고기 봐. 고기가 반이야 지금. 그 도가니탕 봐. 오늘 밤에 오빠 뭐 먹어볼래? 곱창전골 먹을까? 오케이. 그럼 이거를 오늘 저녁에 먹어보자. 말로 우리 오늘 이거 먹을 거야. 얘는 지금 차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봐 오빠 차돌 봐봐. 이거 봐 한국 차돌 오빠. 이거 봐봐. 그러게. 장난 아니죠? 그 되게 프레쉬해 보여. 색깔도 예쁘고 한정살 봐봐. 색깔 봐봐 오빠. 마요로 좀 비켜 안 장난. 봐봐. 진짜 프레쉬하지? 와 여기가 고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야. 그리고 나 양념갈비도 해봤어. 양념갈비 맛있겠다. 그치 맛있겠지? 이렇게 다 샀는데 150불 정도야? 진짜 많지? 이거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이거 한 진짜 200불 넘게 나왔을걸? 헬로 마일로는 지가 언박싱하고 피곤했나봐. 지가 뻗었어. 마일로 피곤해? 언박싱해서 엄마 너무 불살라서 도와줬어? 어? 야, 네가 왜 피곤하냐? 내가 피곤해야지.
어? 아유 만지지 마. 알았어. 자, 네 발 물어. 엄마 손 물지 말고 네 발 물어봐. 자. 이게 내가 얼은 걸 바로 넣어갖고 뚜껑을 닫고 끓여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데 막 곱창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죠? 우거지 곱창 정도래. 그러니까 이 초록색 이런 게 야채가 있어서 따로 뭘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한 뚜껑 닫아서 끓여보자. 한 요만해요. 이거 오늘 뭐 두 장 오늘 다 먹으면 되겠네. 우와, 오빠 비주얼은 장난 아닌데? 냄새 장난 아니게 좋아. 와, 감자채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와 대박. 맛있네. 근데 이거 일본 아니어도 난 사 먹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자. 오, 맛있다. 와 대박. 첫 스타트가 좋다. 감자채전은 강력 추천. 근데 만약에 이게 뭐 6불이다 7불이다 그러면 안 살 것 같은데 4.99만 해도 살 것 같아. 맛있네 이게. 와 정말 대박. 너무 바삭하고 너무 맛있다. 곱창이 이런 게 엄청 들어있어요. 곱창 많이 들어있어. 맛있네. 여기서 시켜 먹어야 되겠네. 오빠 소주 까자. 저희가 요즘에 딱히 무슨 행사 없으면 술을 마시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조합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지. 그치? 이거가 양 아니에요? 양? 나 이거 마, 천엽? 뭐야? 천엽? 천엽이 양 아니야? 뭐야? 맛있어. 컴백! 짠! 여러분도 컴백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 한국 보니까 오빠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야, 옛날 거라고. 미국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비주얼이라고 이게. 와 진짜 세상 좋아졌다. 이게 2인분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양이 좀 많죠? 응. 이거 먹기 너무 많아. 그래. 남을 것 같아. 와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 정말. 곱창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한 번 더? 짠! 너무 맛있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울타리 먹어본 사람도 있고 이거 먹어본 사람도 있거든. 근데 다 꽃마가 났대. 근데 상품군은 훨씬 적어. 울타리가 훨씬 많아. 근데 여기가 좀 더 알차다 그러나? 에헤이! 4개월 넘었지. 우리 4개월 만에. 아니지. 지난주에 막걸리는 먹어. 소주는 4개월 만이야. 오징어가 이렇게 많아요. 아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웬일이야 이거. 정말 간만에 한식다운 한식 먹는 것 같아. 와 오빠 우리 완전 올 클리어. 근데 진짜 기분 나쁘게 배부른 거 아니라 되게 훌륭하게 배부르죠.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마. 아 피곤해 우리 마일로. 불살 났어. 언박싱 불살 났어. 그치? 아이고.